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무 윤성현입니다. 오늘은 말이죠. 디스타가 오늘부터 개최한답니다. 오늘 16일이거든요. 그래서 안타깝지만 저 맨날 베스코즈 여기서 버스 타고 정강역 가지만 안타깝게도 저는 베스코 못 간다는 사실이에요. 다음 주에 시험이에요. 수능도 연기됐어요. 아, 지진 때문에 포항 지진. 하여튼간에 뭐 여러분들한테 디지털 가기 위해서 베스코 가야 되죠? 그럼 제가 베스코 가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제가 한 가지, 두 가지로 할게요. 세 가지인가? 세 가지 할게요. 먼저, 너퍼동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하는, 너퍼동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네 가지구나. 미안하나? 네 가지에, 그 중에서 네 가지를 먼저 세워드릴게요. 너퍼동 종합버스 터미널에서 출발해, 하는 경우입니다. 노포동에서 출발해가지고 1호선, 이 지금 주황색 많이 보이죠? 여기를 쭉 타셔가지고, 자, 오시는 김에 구경도 하고 가세요. 교대에서 내리셔가지고, 교대 내려가지고 동해선으로 갈아타시면 됩니다. 그 동해선으로 갈아타다가, 여기는 아니에요. 여기 어딘가, 베스코역에서 내리셔가지고, 여기, 베스코 여기에 도착한다는 사실. 이게 최단 루트라고만 알려드릴게요. 미리 제가 해놨어. 계산 미리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기차겠죠? 그 기차 중에서 부산역.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부산역에서 내리시면 마찬가지 1호선 타고 가셔야 합니다. 참, 1호선도 큰 역할하죠? 아, 그렇 이 지하철 타가 되긴 되는데, 1호선, 2호선 타가지고 베스코 여기 내려도 되지만, 하지만 여기서 베스코 가는 역은 정류장은 많습니다. 청강리 공릉차고지, 해운대 반영을 가는 버스들을 타면 거기 베스코로 갈수 있다고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두 번째 경우입니다. 기차를 타죠? 여러분들은 서울역이나 뭐, 큰 역에서 기차 타고 가요. 특, 그 중에 ITS 신해운대 열차가 있을 거예요. 그 열차를 타고 신해운대 내려가지고 여기서 아무 반향이나 139번인가 타가지고 여기로 오시던가 베스코로 오시던가 안 그러면 센텀역에 내리셔 무궁화호 타가지고 센텀역에 내리셔가지고 여기서 아무 버스 타도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특히 여기서 센텀역 107번 타시는가, 115번 타시는가, 뭐 아무거나 타시는 상관없다고만 알려드릴게요. 100번 참고로 100번하고 31번하고 5-1번 되지. 31번, 100번 빼고는 다 간다고, 100번, 200번, 31번 빼고는 다 간다고만 알수 있겠습니다. 100-1번 또안 갑니다. 참고하세요. 100-1번, 100번, 200번은 안 갑니다. 베스코. 여기서 잘 확인하시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107번을 선택하겠습니다. 107번은 베스코 바로 앞에 내려주니까 게다가 종점이에요. 참고하시고요. 자, 서부 터미널이 있습니다. 부산 서부 터미널. 에이, 나이, 예거입니다. 여기입니다. 사상에서 내리셔가지고 마찬가지 2호선 타시던가, 아니면 여기서 무궁화호 타시거나 약간 센텀링 내리시면 됩니다. 두 가지입니다. 여기서는. 똑같아요. 어차피 시간은. 근데 가격을 따지면 지하철 타신 게 나을 거예요, 제가 보기엔. 근데 엄청 많이 있네, 그래? 여기 서부 터미널 있거든요? 이 근처에? 여기 있네. 여기서 걸어 그냥 지하철 타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어디일까요? 구포역이었죠? 구포역에서 KTX 타고 내린 사람이 있을 거야, 아마. 그래가지고 구포역에 내리셔가 3호선을 타고 쭉 가셔가지고 수영역에서 딴 역, 아니 난민역에서 갈아타야 돼요. 난민역에서 아 3호선 이쪽인가? 3호선 쭉 가가지고 거제역에 내리셔가지고 쭉 가셔가지고 베스코 여기서 환승하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이 3호선 수영역 내려가지고 센텀시티에서 내리시는가? 아니면 베스코 여기서 내리러 상관은 없습니다. 여기서 수영역 갔다가 수영역 여기 갔다가 지금 제 마우스 포인트 찾아가세요. 말 이해하지 못하면 마우스 포인트가 좋습니다. 제 마우스 포인트
여기 구포에 내리자면 구포, 그러니까 구포에서 사무실 타고 쭉 가서 수영역에 가르쳐가지고 베스코나 센텀시티 여기서 내리시면 되고, 아니면 이 베스코 동네에서 베스코 여기 타셔가지고 거제역에서 환승해가지고 하면 됩니다. 거제역에서 환승해가지고 거꾸로 했다. 거제역에서 환승해가지고 베스코 여기서 내리시면 바로 베스코입니다. 여러분들 제 정보가 알차시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여러분들 지스타에 잘 갔다 오시기 바랍니다. 하긴 뭐 지스타뿐만 아니고 다른 행사도 베스코에서 개최하니까 뭐 이용이지만 정말로 감사하게 여기겠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이겠습니다. 그리고 저폰 바뀌어가지고 홈식 영상은 별로 안 올릴 것 같네요. 올리지 못할 거 아니에요. 자, 이만.